우리 방금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연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시 시작이라는 곳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감사함을 장장 간직한 사람 또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시가 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또 좋은 학교를 가면 거기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잡을까?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내 사업체라도 하나 가질까? 또 사업체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소위 대박나는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좀 큰 미천 하나 잡아볼까?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공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성공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번 감사했다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감사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감사는 어디 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참으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어떤 소유와 어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삶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 주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것과 같이 자 거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한 감사. 가끔 우리는 잘 나오지 않는 감사를 억지로 짜듯이 뭐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하는 뭐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흘러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고 풍성하게 항상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간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돌아감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듣고 그 사람들의 언행을 볼 때에 아, 참 좋은 사람이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변화가 그냥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을 그냥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어떤 그런 울림이 있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대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면은 우리 속에 다시는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한다는 말은 사실은 걷는다, walk, 이런 이제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첫째, 두 번째로 세움을 입고,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네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렇게 네 가지 분사 형태로 원어에는 쓰여 있는데요. 뭐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첫 번째, 뿌리를 박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 17장 8절 말씀이죠.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 놓으면 위로도 자라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굳어지고 합니다. 그 뿌리가 나무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꽃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꽃 피우는 것보다 뿌리 박는 것이다.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피워주실 것입니다. 꽃 피우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을 보면 그냥 뿌리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움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만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위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세워간다, 이것은 사실 이 건물을 지어가는 이제 그러한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딩을 세워가는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뿌리만 내릴 뿐만 아니라 세워져 가고 건설되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것, 이것이 세움을 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자, 이것은 아까 그 예레미야 17장 8절, 7, 8절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여기 나온 자들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가뭄 만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여기 지나갔죠?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옆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바람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그런 나무지만 너무나 센 바람이 미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뿌리 채 넘어져 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칼빈은 성도의 견인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삶의 바람이 불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몰아칠 때는 모든 에너지를 그냥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데다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established 됐다.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고 자라져 있어서 엄청난 힘으로 바람이 밀고 있지만 그 바람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태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아,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주는 걸 말합니다. 누군가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여기 나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거는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자 세 가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완료 시절에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절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그 하신 영향력이 계속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거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뭘 줄 때에. 뭘 이렇게 딱 주려고 그러는데 딱 받으려고 그러면 say 뭐라고 얘기하죠? Thank you. 가리킵니다. 뭘 받으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뭘 받을 때는 작은 거든 큰 거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걸 위해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안 받은 것 가지고 억지로 뭘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의 시작이고 또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사의 대상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소포를 받았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요. 발신인이 없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 대상을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을 모르니까 감사조차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자기가 아마 쫙 내려다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명에 의해서 정복도 하고 또 건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래서 뭐 고대 사회의 불가사이라고 하는 뭐 계단식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건설해놨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러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사실은요. 가려진 그림이에요. 부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자기 명령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고 건설한 그런 위대한 제국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고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가려진 그림을 좀 너한테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이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위에서 패하고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게 뭐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쫓겨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갑자기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니까 그때 딱 바로 나온 말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에요. 바벨론 왕의 이방 왕입니다. 자, 이 왕이 정말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눈이 띄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우리는 알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러한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그죠? 건강을 주셨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절박한 도움의 순간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있었다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떻게 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본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밖에 없어요. 뭐 옷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안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나 우리가 아, 저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물질적인, 영적인, 뭐 가정적인, 뭐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오늘 감사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때문에,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뭘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 그건 사실 마땅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배은 망덕한 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배은 망덕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참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뭘 받아서 감사하는 건 어쩌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정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줬다는 사실을 인정만 할 수 있다면 아주 논리적인 일 아니겠어요. 뭐 껌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받았으면 땡큐 하는 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 불구하고의 감사는 겉으로 보면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절망 가운데 떨어진 것 같은 자 그러한 순간이 닥쳐오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 뭘 단순히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도 감사, 없어도 감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 자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의 근원이 생각하다, think, thought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 헬라어로는 감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뭐 아니면 뭐 유카리스티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그 어근이 어디냐면 은혜에서 왔어요.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말이 감사예요. 그런 말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여러분. 뭘 받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인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어긋납니다. 본성을 거스립니다. 우리는 받고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변화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타고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인용했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절로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도 배운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뭐 혼자 습득한 게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어린 단계에서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운 걸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줘요. 보통은 초신자들한테는 기도응답도 잘 해주시고 뭐든지 너그럽게 풍성하게 보통은 그렇게 주시는데, 조금 이제 올라가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응답 쉽게 잘 안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예배 씨가 전에도 그 찬양 속에 나오는 가사 중에 뭐예요? 기도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억을 못 하시나요? 기억, 기도 응답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자, 요건 조금 학년이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뭐 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주셔도 더 감사한다. 이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오늘 그 시인인데, 처음에 저 이가인 시인으로 시작했지만, 자, 이번에는 일본 사람인데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에요. 별명이 눈 깜빡이 시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홍역이 들어가지고 전신 마비가 되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몸 안에서 자기들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눈 하나 깜빡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의사가, 겐조씨 제 말 알아들으면 눈을 감으세요. 그들이 눈 하나 깜빡했어요. 아, 그게 유일하게 이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산다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우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병이 찾아오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때로 자기 스스로 실수해서 어떻게 만회가 안 되는, 자,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뭐가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은 축복을 포장해서 주시는데, 좋은 포장지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주신다. 고통이라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것들, 그래서 가장된 축복이다. 그런 얘기 성가에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고통인데, 겉으로만 보면 괴로움인데, 슬픔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헤쳐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뿌리받고 자라나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는 감람이, 밭에는 먹을 것, 우리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뭘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환경을 오히려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신앙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원래 이 추수감사주의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초막절을 지키는 구약의 절기서부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대에 지키고 있는 지금 11월 지금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의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필그림 파더들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처음 건너온 그 사람들은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 처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이제 분리파라고 하는 세퍼레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분리파 청교도들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로 잠깐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지금 플리머스 그쪽으로 집에 왔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 해에 1621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것이 이제 현대에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자,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2명 중에 반수는 1년이 지나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인디안한테 겨우 그 농사법이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사실 굉장히 초라한 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농작물 몇 개 걷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 그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 정말 극심한 추위와 질병과 환경과 더불어 싸우면서 했지만 1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추수 감사주의를, 이 현대에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의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풍성하게 할 것인가? 비결은 우리가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받고 점점 자라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